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 제가 일주일 전에 어떤 걸 했었습니까? 장난감 럭키박스, 헤즈브로 럭키박스에 한번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운이 좋으면은 15만원의 상당이 들어있는 그런 럭키박스! 였지만은 아쉽게도 15만원 상당의 선물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포기할 꿀팁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무려 장난감이 요 안에 5개가 들어있고 가격은 49,900원짜리 헤즈브로 럭키박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부터 생각한 건데, 제가 이거를 까기 전에 굉장히 막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막 15만원짜리 선물이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또 김치국도 그냥 원샷 하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었죠. 그래서 오늘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어도 당첨되면 좋겠다. 15만원짜리 장난감 나오면 어떡하지? 누구한테 자랑하지? 꾹꾹이 여러분들한테 자랑하지? 부모님한테 자랑하지? 누구한테 자랑하지? 야! 뭐야 이거 박스 누가 뜯어먹었어 이거? 까기도 전에 이거 새건데 누가 뜯어먹었어? 너지? 뭘 봐. 자, 그럼 지금부터 49,900원짜리 랜덤 박스 장난감 럭키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출발. 아무리 기대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한 번쯤은 15만원짜리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자, 시원하게 개봉박 뚱! 뭐 좋은 거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역시나 포장되어 있어서 안 보이고요. 자, 첫 번째 제품 꺼냅니다. 딴따던 따다다던. 뭐지 얘? 오오. 자, 첫 번째 장난감입니다 여러분들. 아우, 똥이 진짜 왔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마블 아이언맨 피규어네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아이언맨 슈트, 이런 아이언맨 슈트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마크 몇인가요 여러분들?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 친구 또 얼마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이름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레전드 피규어라고 합니다. 판매가는 25,000원입니다 오, 그래도 그렇게 저렴한 제품이 아니네요. 25,000원짜리 아이언맨 피규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상품. 딴따단 따다다둔. 짜잔! 두 번째 장난감입니다. 이거는 캡틴 아메리카인데, 왜 이렇게 다리가 굉장히 쇼다리입니다, 여러분들. 쇼다리 캡틴 아메리카인데, 이게 복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캡틴 아메리카 장난감 같아요. 오, 이거 보세요. 뒤에 손가락으로 조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주먹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나요, 여러분들?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정확한 이름은 마블 배틀마스터 캡틴 아메리카 앤 스파이더맨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아까 얼마였죠? 25,000원이니까 47,000원. 자, 다음 선물. 딴따던. 방금 나왔던 이 캡틴 아메리카 적이죠?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얘네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이 친구도 가격이 22,000원이니까 69,000원. 그래도 점점 가격이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장난감. 딴따던 빠밤빠밤. 너프. 오, 이거 마음에 든대. 자, 네 번째 장난감입니다. 옛날에 너프 르벨 하트 브레이크 보우 한번 그 리뷰했었죠. 이게 르벨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의 정식 이름은 너프 르벨 핑크 크러치라고 합니다. 핑크핑크한 그런 너프건이래요. 사이즈가 좀 큰 거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의 가격은 18,000원. 69,000원에 18,000원 하니까 7만원, 8만원, 89,000원. 우와, 지금 거의 두 배 정도 뽑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대망의 마지막 장난감입니다. 기대를 안 하려고 해도 계속 기대를 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공개합니다. 딴따단 따다다단. 눈 가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때요? 비싼 거 같아요? 비싼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오, 여러분들 환호성이 제 귀속에 지금 들립니다. 하나 둘 셋.
자, 요런 것이 나왔습니다. 슈퍼 히어로, 뭐, 암튼, 그런 제품이 나왔는데, 스파이더맨이 있고, 비행기 같은 게,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속품들도 상당히 많은 장난감이네요. 오, 그래도 뒤에 보니까, 뒤에 그림 멋있네. 이거 보세요. 이거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 꽤 계실 것 같은데? 이 친구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아, 이 친구 이름이, 히어로 메셔 스파이더맨스 스카이 롤러 세트라고 합니다. 가격이 55,000원! 55,000원! 그럼 얼마야? 55,000원이면 얼마야? 아까 얼마였죠, 여러분들? 87,000원인가 그랬죠? 그럼 55,000원이면 142,000원어치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거는 거의 150,000원어치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49,900원 주고 사가지고 뭐 142,000원어치의 장난감이 나왔습니다. 아, 예이다! 기분 좋으니까 급작 이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장 다시 했습니다. 일단 참여 방법은 구독하기 버튼 지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에다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을 추첨을 통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하시고 이 장난감 럭키박스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꼭 TV 클라스 짜란!